춘천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기적의 놀이터를 마련했습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보도에 이영춘 기자입니다. 춘천시가 아이들의 놀 권리 보장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 사업의 하나로 제7호 기적의 놀이터 북적북적을 마련하고 열림식을 가졌습니다. 제7호 기적의 놀이터 북적북적은 춘천시 해룡면 상산리 690번지 약 450제곱미터 부지에 조성했으며 모래 놀이대, 짚라인, 그네 등 6종의 놀이시설과 벤치, 음수대, 세속시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아동복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기적의 놀이터는 학교 주변 공원의 부지를 이용해 아이들의 꿈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놀이터로 재창조한 놀이공간을 의미하며 순천시 아동복지 실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놀이터는 지역 주민이 장소를 선정하고 어린이와 시민이 동참하는 선호도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반영하는 등 어린이 감리단이 제기한 미비사항도 보완해 시민 복지를 우선시했습니다. 순천 기적의 놀이터 7호가 준공하여 열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1호부터 6호까지는 순천 시내에 전반적으로 설치하였지만 제7호 기적의 놀이터는 동명초등학교 학생들과 더불어서 준공, 설계부터 모든 것이 참여하여 이름도 동명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공모 선정되었습니다. 더불어서 시민 여러분께서도 어린이들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공원 문화를 조성하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놀이터는 이용객이 많은 버드네 공원의 기적의 도서관과 연계해 조성돼 놀이터의 이름처럼 친구, 가족들과 북적거리는 쉼터 역할도 하게 돼 주민 복지 향상도 이바지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춘입니다.